자, 다음 그림과 같은 1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을 표해 이 또는 오를 이모로 넣었다. 이래 놨죠. 그 수의 합이 될수 있는 것은? 자,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네. 첫 번째, 이를 n번째로 넣게 되면은 오는 16-n번을 적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합은 2n 더하기 80-5n 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80이잖아요. 그죠? 물론 n은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n은 1 넣으면은 77, n은 2를 넣으면은 74, n은 3을 넣으면은 7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4를 넣으면은 11을 빼니까 8. 68. 지금 3씩 빠지죠? 그죠? 그러면 뭐6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65, 62쭉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보니까 3씩 차이 나는데, 이거 보니까 63 같은 경우에 나눠 떨어지죠? 이거 보세요. 62, 이거 63. 딱 이렇게 생각되죠. 요거는 66 하면 1. 아, 요것보다는 66일 때65 되잖아요. 그죠? 63일 때62 되고, 그리고 쭉 생각하다 보면은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죠? 3의 배수는 그럼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63에서 하나 작으면 62가 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자, 3의 배수는 48 되죠? 하나 작으면 47 되고, 이거 안 되겠네. 뭐, 요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규칙을 좀 찾는 겁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죠. 근데 두 번째 방식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5를 n번하고 그 다음에 2를 16-n번 적어놨다. 그럼 이거는 합은 5n 플러스 32-2n 는 해서 3n 플러스 32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3하고 n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2를 고칠 수 있죠. 맞죠? 이거를 32를 30 더하기 2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3의 배수에, 그죠? 2가 된 거죠. 더하기 2가 된 겁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그 뜻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 뜻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소리가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떤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그죠? 조금 난이도가 조정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